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잘 지내셨지요? 인터폰 비상벨에 꽂혔어? 미칠 것 같아요, 진짜 진짜. 미치겠다. 어떡하냐. 엄마, 이거는 예. 네. 경비 아저씨한테 좀 부탁해야 되는데. 아, 뭐, 어떻게. 아, 인터폰을 울리지 않게 바꿔달라고 해야 될까요? 아니요, 아니요. 예. 네. 아저씨, 저희 집은 비상벨을 누를 사람은 우리 애기밖에 없어요. 근데 우리 애기가 아저씨가 네 하는 거를 너무 좋아해요. 그래서 저희 집 비상벨이 울리면 무슨 무슨 호 적어뒀다가 에에 에. 교대하시는 모든 분들한테 전달해 주세요. 아. 이놈, 약간 이런 거 있죠, 엄마. 아. 이게 너무 그러면 애기가 별로 관심 없고 약간 뭐야? 깜짝 놀라는 그런 소리가 몇번 들려야 그걸 안 눌러. 근데 이제 경비 아저씨가 너무나 친절했을 거야. 맞죠? 맞아요. 그리고 놀아주기까지 했지, 심지어. 맞잖아. 네, 그리고 그 비상벨이 울릴 때그 사이렌 소리가 나거든요. 삐용삐용 하면서 그 네네. 소리를 엄청 좋아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엄마 그건 안 돼. 그래서 또 방법은 엄마. 플라스틱 요런 캡 있죠? 요렇게 왜 생긴 게 이런 투명 캡이나 네. 엄마 왜 우리가 그 마트 가면은 애기들 왜그 먹는 장난감 비타민 같은 거 있죠? 아, 에에에. 네네. 그 비타민 통이 막 이렇게 생겨서 이제 이렇게 절반 딱 까면 엄마 이렇게 덮개처럼 되어 있는 게 있지. 아, 그러면 그 덮개를 여기다가 테이프로 발라서 덮어 놓은 다음에 엄마 뭘 네. 하냐면 뭘 하는지 내가 가르쳐 줄게. 무선 초인종이 있어. 무선 초인종. 무선 초인종. 우리 집 있어. 우리 집이 주택이어가지고 우리 집이 너무 구옥이에요. 그래서 초인종이 나갔어. 근데 대공사인 거야. 계단을 막 뚫어서 선을 연결해야 돼. 그래서 아내가 그거 하기 싫어가지고 무선 초인종을 달았어요. 밖에다 누르면 안에서 벨이 울려. 그거를 이거는 막아놓고 그 근처 다른 데다가 해, 엄마. 에에에에. 애가 이렇게 누르면 그 옆에서 소리가 들리게. 이거 덮어놓고. 그럼 그걸 계속 누르게 해, 엄마. 누를 수 있는 딴걸 만들어줘야 그치. 되는 그래서 초인종을 몇 개를 사. 그렇게 좋아하신다는데. 몇 개를 사가지고. 그게 엄마 음악이 몇개 달라. 아니면 엄마가 음악을 바꿔주던가. 아, 엄마 무선 초인종 진짜 얼마나 하냐면. 엄마 딱 요만해, 딱 요만해, 딱 요만해. 이렇게 빨간색 버튼이 딱 달려 있어. 그리고 이게 두 개예요. 두 개. 하나 소리 나는 거 하나 누르는 거. 얼마 안 한다? 우리 집이 그걸 쓰거든. 그래서 놀잇감인 거야, 애기한테. 그약 갈아주면 내가 여기 동그란 약 있잖아, 엄마. 그 전자지. 그러면은 요거를 한두개 정도 달아서 애기가 하루 종일 지가 누르고 남한테 피해는 안 주게. 어때, 엄마? 그러면 짜증 안 내겠지. 네, 그러겠네요. 지금 근데 못하게 이거를 하니까 또, 막 난리 그렇지. 나거든요. 그러니까 인터폰 근처 하나를 달아놓고, 이제 네. 엄마 다른 데도 달아놔. 그럼 이제 아. 띵동띵동 엄마가 누구세요? 막 이러고 해주고 이렇게 해. 그래서 이게 더 재밌지. 비상벨을 누르니까 아저씨가 놈 이런 거 한번 해주면 다시는 거안 눌러. 웃기지 않아요? 엄마 애들 그래. 엄마 이거 진짜 얼마 안 해. 우리 집은 설치되어 있어요. 사야겠네요, 무조건. 약은 좀 빨리 달아. 아, 근데 많이 뭐 눌러. 이렇게 전선 연결하고 하는 것보다는 엄마 차라리 건전지로 하는 게더 편하거든. 네네네 그렇게 해보세요. 네, 그렇게 해볼게요. 아 이게 놀이가 돼버렸네 놀이가. 그니까요. 아, 네네. 한번 했을 때 말렸어야 됐는데. 아니 인터폰이 그렇게 아래 달려있지 않을 텐데 희한하네. 아, 소파 위를 요즘 올라가서 타고 다니거든요. 소파 위를 막 걸어서. 그러면서 이거에 재미를 붙인 것 같아요. 그래서 엄마 혹시 가능하면 그 깨끗한 투명 박스 같은 걸로 인터폰을 덮고 엄마도 듣고 봐야 되니까 그 아, 앞에다 달아놔. 그래야 되겠네요. 뒷단에는 그걸 누르는 거라고 착각할 거예요. 에에에. 아, 소리는 다 들리니까. 해야 되겠. 오늘 당장 달아. 그렇게 해봐요. 왜냐면 재미를 뺏기는 너무 너무 흥겨우신데 네, 너무. 맞아요. 그 즐거움을 뺏기는 너무 그러니까. 그래, 애들 초인종 좋아해. 그래서 엄마 뭐 여기저기 달아놔요, 몇 개. 음악 네, 다르게 그렇죠. 설정해 놓고.
보통은 그런 띠요 이런 소리 무서워하는데 별난 것 같아요, 약간. 소리를 좋아하는구나. 예, 네, 큰 소리를 좋아해요. 그런 것 같아요. 막큰 소리를 좋아해. 남들은 그런 소리 들으면 울 텐데. 애들. 그니까. 그래요. 활발해서 그래요. 동네 여왕님 되시겠네. 자, 온 집안을 돌아보면 서랍 찾았다. 그치? 그럴 줄 알았어. 엄마, 이거는 제지할 게 아니고, 네. 우리가 이제 뭐, 이렇게 아래쪽에 이렇게 서랍장들이 이렇게 있고, 뭐, 위에도 있고, 이런데 이런 거는 잘안 건드리잖아요. 네. 그럼 이제 싱크대도 보면은 아래쪽이 이제 있는 거잖아. 그치? 엄마, 이런 네. 거는 X가 꺼내도 되는 위험하지 않은 걸로 죄다 바꿔주세요. 그럼 이제 아. 서랍, 이제 거실 서랍장인데 여기에 뭐, 뭐, 손톱깎이도 있고, 뭐도 있고, 뭐도 있고, 뭐, 그렇잖아. 뭐, 맥가이버 칼도 있고, 막 이러면 이런 거를 네. 죄다 엄마, 위로 올려야겠네. 서랍장들의 맨 위칸으로 다 치워버려야 돼. 그리고 이런 데다 뭐 넣어놔요? 서랍 안에 내가 두루마리 타월을 쫙 넣어놨던 서랍이 있다면 그거를 여기로 바꿔주는 거야, 엄마. 근데 두루마리 휴지를 너한테 너무 좋아한다 그러면 그건 하나만 넣어놓고요. 네네. 그렇게 해놔야 돼, 엄마. 그래서 저 같은 경우에는 위험하지 않은 거, 락앤나 박스, 뭐, 어른들 숟가락 모아놓은 거, 이런 거를 다 아래쪽으로 다 했거든요. 그러면 애가 거기서 막 난타를 하고 막 놀아, 이런 거 두드리면서 되게 네네네. 좋아해요. 그게 더 나아요. 위험한, 엄마, 근데 그렇게 집에 위험한 것들은 많이 없을 거야. 애기가 놀기에. 보통 주방에 칼 말고는 괜찮거든요. 근데 칼이 그러니까. 밑에 있어가지고 엄마, 그러면은 그런 거 하면 안 되고, 그거를 이런 거 사야지. 이런 거 이제 꼭 칼꽂이 이렇게 사갖고 여기다 꽂아놓고 위에다 넣어놔야지. 위에다 올려야지. 근데 엄마, 아 문 열면 이렇게 꼽혀 있는 거구나. 맞아요 맞아요 아우, 맞아요 그거는 안 돼, 안 돼. 거기다 가위가 꼽혀 있어도 안 돼. 거긴 이제 다 치워버려야 돼, 엄마. 아 이제 집안 구조도 다 바꿀 집안 때가 구조가 다 됐네요. 바뀌어야 돼. 어쩔 수가 없어요. 그래가지고, 엄마, 나도 옛날에 딱 까먹고 있잖아. 까먹고, 왜 이런 가위 있는 거 아시죠? 개 깎아먹는 가위. 이게 좀, 이렇게, 이게 좀 하나 길고, 아니, 반대가 입가 길고, 안대가 짧고. 아, 이거 놔뒀다가 애가 고만 고기에 여기 입술을 찔려가지고 내가 얼마나 미안했지. 그러니까 여기다 막다 치워버려야 돼. 다 치워버려야 돼. 어머 어머. 그래서 이제 이렇게 왜 비닐 같은 거 있잖아요. 그럼 이제 뽑아서 비닐팩도 있고, 이게 두루마리 어떤 것들, 랩 같은 건데 칼이 딱 있잖아. 칼 있는 건다 위로 올리고, 나머지는 밑으로. 그러니까 행주나 타월이나 이런 걸다 밑으로, 엄마. 근데 이거를, 끄집어내지 못하게 하는 게 아니에요. 이거는 자체가 호기심이 너무 많은 친구라 이런 일이 벌어져. 호기심 없는 친구들 이런 일 하지도 않아, 엄마. 이거를 제지를 한다고 제지가 안 돼. 제지를 하면은 몰래 해. 봤을 거예요. 맞아요, 맞아요, 맞아요. 그러니까 이거를 공개적으로 하게 해줘야지 자꾸 제지를 하면 애가 뒤에서 해요. 그러다 다친다고, 엄마. 그러니까 그냥 충분히 하게 해줘. 어차피 애기가 어느 정도 시간이 지나면 재미가 없어져, 엄마. 이제 꺼낼 만큼 다 꺼냈다. 그럼 이제 안 해, 엄마. 그러니까 애기가 갖고 노는 장난감을 서랍에 잔뜩 넣어놓고 정리해놨다. 지가 열어서 놀게 해줘도 되고. 인형 종류를 한쪽 서랍에 죄다 몰아놓고. 그런데 자기 물건이니까 재밌어서 한참 열고 놀고 보고 엄마도 별로 스트레스를 안 받는다고. 근데 보통 장난감은 거실 한국 주축에 이렇게 모아놓거든, 바구니에. 맞아요. 근데 그걸 서랍으로 옮겨도 되지, 엄마. 서랍 좀 정리한 다음에. 그렇네요. 네, 그럼 별 문제 없죠. 근데 또 맨날 서랍에 그걸 자기 장난감이 있어. 어느 순간 장난감 재미없어지면 안녕. 안녕. 맞아. 요즘 장난감을 안 놀고 계속 이렇게 집안 물건만 갖고 놀거든요. 이것도 정상인지가 정상이지, 모르겠어요. 엄마. 아우, 정상이지. 내가 아까도 엄마들한테 이렇게 뭐 보여드렸는데, 잠깐만요. 우리 막내예요, 막내. 이렇게 하고 놀게 해줘, 엄마. 얘네들은 이런 게더 재밌어. 엄마가 뭔가를 했는데 그걸 따라하고 싶어 해. 엄마가 그릇을 만지기 때문에, 엄마가 부엌에 있기 때문에 그걸 따라하고 싶어서 모방 행동이에요, 이게 모방 행동. 이걸 내가 서랍에 넣어놨기 때문에 애가 이걸 하는 거거든요. 엄마가 커피를 젓는다고 컵을 애다 숟가락 넣고 막 저었어. 내가 이때 믹스커피에 빠져있을 때였거든. 요런 거 해줘, 요런 거 해줘. 네, 또 요런 거 해주고, 요 공기를 빼, 공에 공기를 빼요. 얘가 한 손으로 잡아줘. 첫째가 놀아주는 거야. 그래서 얘가 심심하면 더 뒤져요.
근데 엄마랑 이렇게 던지고 굴리고 막 이런 놀이들을 하면은 엄마 들뒤져. 아. 근데 심심하니까 재밌는 거리를 찾아서 호기심 천국으로 찾아다니는 거야 이제. 우리 아들이 저 노르팩스 하는 거다. 어, 누나가 너무 잘 놀아주지. 근데 저게 엄마 한 손으로 잡히려면 바람을 좀 빼줘야 돼. 아, 그러니까 덜 튕겨 나가니까 죽기도 편한 거예요. 요런 걸 해주면서 공도 굴리고 요런 거를 엄마 해주세요. 요런 거를. 아, 잘 던지죠. 요게 8개월 때예요. 옛날 핸드폰이라 그냥 화질이 이렇거든. 이런 거를 놀게 해주면 좋죠. 이런 거를 놀게 해주면 좋죠. 그리고 엄마 세면대에서 노는 거 안 좋아해요? 엄청 좋아해요. 엄마 그럼 안 놀게 해요? 자꾸 뜨거운 물 쪽으로 틀어가지고 뜨거운 물을 잠그세요. 아 밑에 밸브 잠글 수 있잖아. 아 그래요? 아. 그럼요 엄마 잠그세요. 비누를 잡고 싶어. 비누를 잡고 싶은데 비누가 안 잡아져. 얼마나 재밌는 줄 알아 엄마 이런 게? 아 재밌긴 아 너무 재밌지 이거 또 놓쳐. 이렇게 엄마 놀게 해줘. 아. 그 대신 엄마가 옆에서 변기에 앉아서 지켜봐요. 입에 비누 넣지 않게. 이런 실생활에서 재밌는 걸 해주면 그렇게 서랍장에 관심 안 가죠. 아. 재밌는 게 너무 많은데. 그러면 오전에 비누놀이 한 시간. 근데 이렇게 세워놔 엄마. 떨어지지 않게 엄마 보호하면서. 앉혀서 하면 너무 오래 해. 조금 다리가 아파야 돼. 저는 요때 엄마 요 세면대 밑에 남편이 알 수 있어요. 밸브 잠궜어요. 아. 어차피 여름이고. 그럼 절대 뜨거운 물 안 틀어. 그러니까 내가 사용할 땐 여는데 아기가 놀 땐 딱 잠궜다가 아기가 안 놀 때 딱 틀고 이러면 돼요. 엄마. 그렇게 해야겠네요. 아. 네네네. 요렇게 해보세요. 알았죠? 비누놀이. 네네. 이게 무슨 꿀팁이라고 이런 걸 알려주고 있냐. 나도 너무 웃기다. 너무 웃기다 엄마. 뭐 이런 걸 알려주고 있냐? 아무튼 뭐 수유텀 이런 것보다 애기 이런 게 더 관심이 생기네요. 그렇죠. 이제 그럴 나이가 돼서 이제 돌 지났기 네. 때문에 돌 지났기 네, 때문에 맞아요. 애가 서 있을 수 있으면 서서 하는데 손에 집중하고 엄마 이게 비누놀이도 촉감놀이야. 미끄러서 착착착 이제 미끄러지고 얼마나 좋아요. 너 물컹한 거 말고 약간 아이따랑 같은 거 사가지고. 아 놀이용 비누. 별로 이렇게 막 이렇게 읽어지지도 않는 걸로. 아, 네. 해줘야겠네요. 그렇게 한번 해보자 보세요. 네. 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